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한 주간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고요. 다음 주 전략 제시하는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상당히 스펙타클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일 저항권에서 좀처럼 잘 넘어가지 못하고 상당히 많이 흔들렸는데요. 미국 시장부터 보는 것이 말씀드리기가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일도 다우존스가 상승, 나스닥 상승 크게 하면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막 위협하는 죄송합니다. 상황을 연속 상승하면서 모면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독일도 20일, 60일까지 다 뚫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FOMC 의사록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이제 아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견해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면 0.5% 정도의 금리 인상을 우리는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빅 스텝이라 그러고요. 0.75%까지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자이언트 스텝인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중립적인 위치까지 빨리 가겠다.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한 그리고 금리 인상을 적절한 수준 중립까지 끌어당기겠다라는 기조는 여전합니다만 그 알고 있는 거다 그렇게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연속 상승하면서 마무리 잘 됐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넘어가기 전에 환율이 밑으로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더 양호해질 수 있다라고 저번 주 주간 브리핑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1,256원을 이제 찍으면서 과연 추가로 더 여기 1,240원이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직전 고점을 강하게 뚫었으니까요. 밑으로 과연 더 처질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챙겨봐야 될 테고요. 우리나라도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했습니다. 이제 1.75%로 금리가 인상됐고요. 자,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장이 크게 흔들림에도 닥터K는 변화가 감지된다.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고 저에게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이제 얼굴 때문에 좀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자꾸 조금씩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이전에는 기관 외국인 매도 일변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오고 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금융 투자 그리고 연기금은 조금 뭐못 미치는 정도입니다만 일방 매도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매수에 가담하려는 그런 부분이 시장을 밑으로 더 처지게 하기보다는 조금 지탱하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변화가 좀 감지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미국 시장 그렇게 흔들림에도 일단 20일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과연 이제 요걸 보면 되죠. 60일에서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계속 저항받던 60일을 과연 월요일 날 강하게 푸시하면서 뚫을 것이냐. 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60일까지 갈 폭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충분히 60일까지 일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자, 어떤 상황이 그러면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일처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동반이 된다면요. 이제 여기 위로 한번 뚫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틀어막혀 있던, 자, 3, 세번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세번 정도 이렇게 틀어막히면 이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과연 이렇게 빵 뚫고 이렇게 눌려준다면 뚫을 때 일부 같이 따라가도 될 테고요. 뚫고 눌려주면 그때 추가로 이제 더 비중 좀 실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전제 조건은 뭐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같이 동반되는 거 확인해야 되지. 기관 외국인이 또 힘들어하면요, 우리도 같이 우리의 스탠스는요 힘센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스탠스에 절대적으로 추종해야 된다. 자, 또 하나 외국인 선물이 여기 4만 한 5천 계약 정도 되는데요. 4만 5천 계약에서 3만 3천 계약 정도로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간파하면서 투자하시면 될 테고요. 또 하나
이 베이시스가 그 이전에 백워데이션 마이너스 값을 자꾸 보여주던 백워데이션에서 베이시스가 그래도 콘탱고를 자꾸 유지한다 이거죠. 그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자, 저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콘탱고가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렇게 자꾸 잡히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코스피에서 잡히죠. 자, 이런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 시장이 상승하기가 훨씬 용이한 겁니다. 그죠? 기계가 같이 사주니까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 주식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하나만 주가의 흐름 얼만지 이걸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장은 지금 현재 지지권인지 저항권인지 아니면 앞으로 저항까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지금 연속 상승 며칠인지 그리고 환율은 어떤지 기관의 수급은 어떤지 선물은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장중의 선물 흐름 반드시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잠깐 한번 짚어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반등 시도 넣다가 쭉쭉쭉쭉쭉 원웨이에 가깝게 흘러내리는 자, 먼저 아침에 한 9시 넘어서 10시 다 돼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보이면 이 5분봉이거든요. 코스피. 오늘 시장 별로 재미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장 초반 상승하다가 여기 인근으로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 야, 시장 또안 좋아지겠구나. 라고 미리미리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전일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강하게 상승 이후에, 상승 이후에 횡보에 가깝게 적당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때 수급은 어떻다? 그렇습니다.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외국인 선물 매수 들어오니까, 전일은 크게 무리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종목 하나의 흐름만,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전일. 그리고 저번 주 상황 한번 같이 업종별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요, 셀트리온 삼형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면서 바이오주들 일제부 강한 상승세 보였고요. 셀트리온 삼형제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등해 주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비교적 양호하게 반등. 자, 금융주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 양호하고요. 자, 2차 전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 그리고 먼저 강세를 보였다가 좀 조정권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연속 상승 강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 위에 가볍게 횡보 조정 추가 상승. 자, LG화학 양호한 모습. 자, 그리고 동진세미캠. 여기 관심 종목군을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나중에 가지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진세미캠도 47,000원 갈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47,000원 인근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줄이고 다시 재매수 의견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47,000원 딱 찍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 앞전 방송 보셨던 분들은 다 언급했던 부분이죠. KB금융 어떻냐? KB금융 관심권에 있다 잘 봐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강하게 상승 이후에 좀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한국가스공사 이런 부분도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항공우주도 비교적 양호하고요. 자, 조선주가 크게 폭락하다가 한 이틀 연속으로 또 반등을 제법 해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뭐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 비교적 가벼운 종목은 저는 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석적인 흐름보다는 테마성이 가깝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잘안 하는 게 여러분들께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사료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가벼운 섹터는 테마성 종목은 말씀 잘 드리지 않습니다. 자, OCI가 강세를 보이면서 태양광 쪽 이슈 다시 한번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흐름이 자, LG 이노텍도 아이폰 14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에 의해서 전방 카메라 장착 이슈 때문에 또 저번 주 비교적 양호한 모습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도 한번 슬 관심 가질 땐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SK하이닉스가 전전일 뭐5% 인근으로 빠지는 등, 그죠? 해외 주요 시스템 쪽에 서버 쪽 반도체 수요가 확 줄어들 것이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폭락했는데 메롱하면서 바로 반등을 해내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흐름은 지금 현재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관건은요. 시장이 60일을 뛰어넘는 시도가 나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는 그게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의 흐름은 바닥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낙폭 심했던 그런 종목들, 뭐 카카오페이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메타버스 쪽, 그죠? 그리고 뭐 게임, 엔터 쪽,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쪽을 좀 끌어당기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좀 붙들어 놓는 밑으로 좀 미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 대략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면 종목 한번 챙겨보면서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올려놓으시면 그 종목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자, 궁금한 종목들 있으면 올려놔요. 종목 상담 방송 할 테니까요.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라면 단가 그리고 언제쯤 샀다 이런 걸 올려놓으시면 비중하고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16만 원권 정도 오면 한번 단기 차익 실현하고 좀 밀렸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구간에서 팔아먹었던 거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쓰자 그랬는데 16만 원을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얼마 찍었습니까? 16만 원인가가 딱 찍고 내려오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뭐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이니까 여기 인근 아닙니까? 여기가 장이란 것을 벌써 닥터 K는 먼저 예측을 하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닥터 K의 맛집 홍계장 사장님이 이거 사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그래도 그분은 여기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가지 말고 16만원권 오면 한번 챙겨 먹고 왜냐하면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은요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제법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을 한 며칠 받을 거거든요. 그럼 가만 보고 있지 말고 일부 물량 축소했던 것 다시 반등할 때 재매수하라 이거죠. 꼭 사고 팔고 하면 훨씬 잘하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16만 원 인근에서 살짝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지극히 당연한 20일권에 저항해서 밀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전략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직 못 던졌다 내지는 일부 못 챙겼다 하신다면요. 뭐 조금 조정받은 정도니까 자, 위로 내일 더 치고 간다면 던질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좀더 홀딩. 그러나 16만 4천 원권, 여기 또 저항. 여기 위에 또 17만 3천 원권. 이다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권에서 조정을,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잘 봐요. 자, 이게 그림 가지고 뭐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던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 상황의 상황을 보고 학습화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21권에서 이렇게 그래도 아래꼬리도 달고 윗꼬리도 달면서 비교적 큰 음봉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홀딩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음봉이 크게 빡 떨어지죠? 그럼 이거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지는 앞정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아래 윗꼬리 달면서 공방을 펼치는 게 아니라, 앞전 양봉을 크게 무너뜨리면서 음봉을 시연하죠. 이러면 차익 실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중장기로 들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시그널 나오는 것을 도구 무시, 개무시하는 것이 중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을 비중을 적절히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긴 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장기지. 그냥 빠지든 말든 끝까지 들고 가는 것이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한번더 여러분들께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어떻게 돼야 된다? 강하게 뚫고 가면 던지 필요 없고 60일 인근에서 적당하니 아래 윗꼬리 달고 이렇게 적당하면 홀딩.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자, 셀트리온이 삐딱선타한 경우 많거든요. 시장 별로 안 좋았는데 강하게 올라왔죠. 시장 내일 좋은데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수도 없이 그런 경험했습니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은 그거 동감하실 거예요. 내일 만약에 이렇게 크게 음봉 떨어지고 하면 일단 줄여야 돼요. 내가 단가가 얼마든 간에 그리고 다시 재반등 구간에서 사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원활하게 잘할 자신이 없으니 샀다 팔았다 이걸 잘 못하는 것인데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셀트리온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바이오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옵니다. 지금 바이오 그리고 해운 쪽이 초강세. 근데 추세를 봐서는 해운과 2차 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한다 보면 되고요. 바이오는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반등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부 종목들은 뭐 강하게 올라간 거 있습니다만 HLB 이런 거는 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패스하고요. 원래 별로 좋게 안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만 봐서 그렇지. 그죠?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올바른 주식이라 보기 힘들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이렇게 급등했다. 이렇게 급락했다. 이거는 잘해낼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자, 이왕 폈으니까 자, HLB 제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이 가지 계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쯤인가 엄청 싫었어요. 7억 갖고 있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언제 다시 사는 줄 알아요? 이런 날 추가를 해도 해야 되는데 이날 추가합니다. 이날. 그러니까 사자마자 HLB 제약은 조금 더 처졌거든요. 사자마자 물리거든요. 사야 될 때, 오히려 좀 줄여야 될 텐데 이 매수 매도의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단순한 가격 논리, 단순한 내 지금 현재의 손익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류를 자꾸 범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살 자리입니까? 얼마가 올라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자마자 물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장입니다. 지금은 어설프게 해서는 성공하기 힘든 장이다. 다시 한번 더 위험 고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240일 하나 제외하고 반등을 강하게 해내고 있으니까 저보고 만약에 바이오를 택해라 한다면 셀트리온 삼행제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렇죠? 수급 한번 체크해볼까요? 수급 기관 외국인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셀트리온. 자, 물론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만 이거 쇼커버링 성향 좀 강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연기금 주구장창 팝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습니까? 연기금 사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제법 들어옵니다. 쌍끌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수급이나 추세를 봐도 240이라나 빼고 다 돌려냈으니까 이렇게 조정 적당하니 받고 세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적당하니 조정받고 여기 다 이제 지지할 겁니다. 여기가 다 지지권으로 바뀌었어요. 재반등하고 여기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면 관심 한번 슬슬 가져봐도 되는 시점 아닌가. 그러나 여기 밑으로 깨지면요. 다시 약세로 다시 전환되는 거니까 상승 추세 전환 실패입니다. 그러면, 81만 5천원권. 지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85만원권을 뛰어넘는 순간 슬쩍슬쩍 같이 사 들어가도 된다. 한 번에 다 말고요. 돌파해도 조금. 다시 조정 받아서 재상승할 때 조금. 만약에 좀 처진다면 상황 잘 봐서
자, 지금 스트레이트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한 며칠 조정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하루 이틀 조정받을 때 재반등 시도 나온다면 충분히 관심 한번 가져봐도 될 테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일단 챙겨보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0일까지 반등을 했으니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한 20일 권역 정도 조정 받으면 이제 슬쩍슬쩍 분할로 매수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20일 살짝 이탈하는 듯 했으나 일단 20일 인근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정도는 한번 관심 가져도 별 무리 없다. 시장이 달렸는데요. 시장이 폭락한다면 다른 종목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고요. 시장이 강하게 반등 나오는데 삼성전자 밑으로 혼자 꼬꾸라진다? 그것도 가능성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 좋은데, 여기 앞전 상황에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 이제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라고 관심 이제 슬쩍 한번 가져봐도 될 시점 정도는 된것 같다 말씀드렸고, 기관은 그래도 이틀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수급이 기관 외국인 같이 좀 들어와주면 더 좋을 텐데, 자, 전일은 연기금도 조금 사주는 그런 모습.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두르면서 60일 저항, 6만 8천 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 이전에 6만 7천 원권 20일 강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 시도가 나와야만, 또 그렇게 시도가 나온다면 같이 매수 가담해도 나쁘지 않다. 손절은요, 6만 5천 원 깨지면 손절해야 되겠죠. 여기 밑으로 깨지면 그냥 쭉 들고 가는 것보다 비중 줄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항이 더 심할 것이다.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삼성 전자는 그래도 20일 권역에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저점 깨버리는 시도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야,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번 주에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 들었다. 1번 눌러 예의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저항을 심하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대로 주요합니다. 닥터K가 뭐 다른 정보가 있어서 No. 앞전에 바로 저항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이 차트 분석에 특화가 되어 있으면 비교적 확률 높게 잘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수급은 둘다 비슷해요. 둘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수급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직전 고점대가 바로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을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여기, 그죠? 조금 반등할 권력이 그래도 좀 보이거든요.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더 심했다 이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연사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전기전자가 좀 돌아서야 되는데 LG전자도 상당히 스트레이트로 밀리고요. 자, LG이노텍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LG이노텍이 좀더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네요. 반등해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조금 더 근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상당히 고점 부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홀딩 가능하겠습니다만, 신규 매수하기엔 상당히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심권에는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자, 저점을 깼고요. LG 디스플레이. 약세입니다. 자, 그렇게. 전기전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해운주까지 하고 종목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셀, 삼바, 그리고 해운주, 해운, 2차전지까지 가볍게 체크하고 종목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팬오션이 먼저
강하게 돌려내고 팬옵션이 더 좋을 것이다 말씀드렸거든요. 왜? 추세를 HMM보다 먼저 돌려냈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내려오도 않고 있습니다. 이거 더 가게 쏘거든요. 그때 기관외국인 수급 그냥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하고요. 근데 지금 신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조정을 받으면 21인권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죠? 그때 더 치고 하는 거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그죠? 일반적인 사람도 잘 하기 힘드니까 해운주 양호하고 있고,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HMM도 뒤늦게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240일도 강하게 그냥 돌파해버리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자, 뭐다? 닥터케이 들어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되냐? 추세. 상승 추세 초입에 이렇게 오르고 오른 아까 HLB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르고 오른 이 꼭대기 말고 상승 추세 초입에 상승 추세 초입에 매수를 해서 추세 꺾일 때까지 들고 가라. 그때 이렇게 기관외국인 수급이 동반되는 것을 매수하라. 이게 주식에 거의 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펜오션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늦었고요. 그 이전에 말씀드릴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HMM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요. 좀 조정 받으면 분할로 이제 매수 한번 가담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스트레이트 좀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인데 조정을 받아야 또 여러분들도 매수에 한 가담해 볼 수 있는데 연속으로 치고 가면 상당히 조금 부담은 되는 그런 권역이다.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운주 말씀드렸고 자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돌려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저항을 받던 이 20일 60일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가 지지되는 모습 보이죠. 자 연기금은 여전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사주고 있고요. 기관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41만 7천원권 정도 여기에서 슬쩍 분할 매수 가능하다. 밑으로 쳐지면요. 상승 추세 전환 실패니까요.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적당하니 잘 버틴기 주면서 추가 상승 시도 놓은다면요. 이제 관심 가져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LG화학을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20일, 60일 다 돌파하는 7%대 상승 이후에 적당한 횡보 조정. 그 이후에 전일 강하게 상승 5% 이상 상승하다가 조금 토해냈습니다만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여기 58만원권에 또 저항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아줄 때 그때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여기 121 권역에서 조금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했다가 여기서 강하게 좀 밀린다 싶으면요. 일부 차익 실현했다가 여기 권역이 이제 다 지지권으로 바뀝니다.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 시도 넣을 때 여기서 팔아먹은 거 추가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 세워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외국인은 매도가 좀 있습니다만 기관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고 연기금 강하게 매수해 들어옵니다. 자 기존에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대한 이슈 다시 조금 더 재부각되면서 반드시도 나오고 있고요.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쇼커버링 성향 상당히 좀 같이 동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LG화학을 이 50만원권 이탈하기 전까지는 관심 한번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현재 박스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요. 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에 더 초점 맞춰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LNF는 신고가 랠리 이후에 조정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내일 정도는 반등 구간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외국인 비교적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거는 신규 내가 좀 선수다. 단타 자신 있다 하시면요. 여기 양봉 딱 서면 따라가도 됩니다. 이거는 분할 매수를 한다면
여기에서 양봉 쓸때 따라가고 만약에 처지면요 60이런 건에서는 리바운드 한번 나올 겁니다. 여기가 비교적 그런 맥락이거든요. 20일 인근에서 반등. 20일이 한번 처진다 하더라도 강하게 상승한 주도주 성향의 종목은 60일 이걸 이렇게 강하게 잘안 깨요. 한 번은 리바운드가 나옵니다. 그럼 60일 인근에서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적당히 조절이 되고 반등할 때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자, 관건은 20일에서 양봉 나오는 거 보면 단타 자신 있는 분은 전고점 인근까지 한번 추라해 볼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에코 프로 BM. 자, 이거 초코님이 가지고 계실 텐데, 뭐잘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시도가 중요하다 했는데, 강하게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무너지죠? 안 무너져.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날 질문했잖아요. 그죠? 여기 인근. 여기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더 홀딩 가능.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것이다. 레벨업 했네요. 그죠? 자, 그러나,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는 2차전지 소재단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일 강하게 20일 돌파한다면 더 홀딩 좀 처진다면 좀 다시 43만 원권까지 좀 처질 수 있는 횡보권이다. 강하게 돌파를 해내야만 추가 상승 더 강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기관이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차전지. 자, 첨보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추세가 별로예요. 대주전자 재료는 추세 돌파 이후에 강하게, 돌파 이후에 또 강하게 좀 밀리니까, 재반등을 얼마나 강하게 해내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LG화학이, 적당하니, 접근해 볼 만한 위치인 것 같고,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은 단타에 자신 있는 분은 저 지지권에서 들이대고 저항권에서 밀린다 싶으면 적절히 차익 실현하면서 그거 반복 할수 있는데, 내가 초보다 이러면 너무 강하게 들이대지는 않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망, 그러면 시장 보면서 한번더 체크하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2m로 1240원권으로 한번더 처지면서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 높은데 여기를 만약 이탈해버리면요. 벨이 굿입니다. 환율이 처지는지 아니면 강하게 1270원 여기만 돌파하지 않는다면 뭐 환율은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인지를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고 환율 체크하시고요. 자, 나스닥이 20일 돌파했습니다. 60일까지 과연 강하게 다음 주 이렇게 양봉 시연하면서 다우존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으니까 추가 반등을 해내는지. 자, 다우존스는 60일 권역 이제 저항권 임박했으니까 저항에서 가볍게 조정받는지 아니면 이렇게 크게 밀리는지 체크하시면 될 테고요. 유럽은 최근에 뭐 크게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은데요. 독일도 돌려냈다 말씀드렸습니다. 잘 20일, 60일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저항 20일에서 이제 60일 돌파 시도를 과연 해낼 것인지 그것은 오롯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에 달렸다. 외국인 선물에 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선물 매수 들어오면 같이 매수 가담해도 된다. 너무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말고 언급해드리는 종목들 적절한 지지권에서 매수 가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두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